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디지털에서 RPA하고 데이터 프로세스 자동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손재훈입니다. 저는 오늘 개발자 관점에서 효용성이 높고 운영이 편한 RPA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관리 부분이 이제 C레벨,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부분인 실무자, 그리고 개발자는 확연하게 좀 다른 니즈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좀 느껴져요. 그래서 먼저 C레벨의 경우에는 사업성을 좀 중심점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그다음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 및 사업 유연성이 얼마나 확보되는지와 그에 따라 높은 ROI가 확보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사 현업분들은 아무래도 업무에 직접적으로 RP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다 좀 실질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업무량 감소에 특히 좀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RPA 업무 발굴, 그다음 개발 단계에서 추가 업무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게 발생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대부분의 개발자 같은 경우들은 이제 한정된 기간 안에 최대한 이제 많은 아웃풋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개발, 그다음에 운영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개발 내용 변경을 좀 최소화하고 향후 운영 로드가 적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차이 및 니즈들을 좀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의가 생기는 포인트들도 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총세 가지 꼭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명확하고 확실한 RPA 업무를 선정하여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업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성과 업무량 감소를 위해 업무 선정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사실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업무 선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업무 선정이 잘못되는 경우에 RPA 구현이 어렵고 효과성도 적은 그런 개발에 많은 공수가 좀 투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개발 완료 이후에도 운영 단계에서도 잦은 변경하고 또 이슈들도 막 나와서 좀 많은 개발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RPA 맞춤형 개발 스케줄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RPA 프로젝트의 특성상 개발 기간 중 지속적인 고객사와의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SI 개발과 다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개발을 필요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고 짧으면서 근무 강도도 좀 높지 않은 프로젝트 개발 기간을 가지기 위해서 RPA에 딱 맞는 프로젝트 스케줄 설계가 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모든 시스템은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운영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클라우드로서의 전환을 통해 이전에 굉장히 경험하기 힘들었거나 구축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에 운영 편의와 개발 운영의 유연화 등이 제공을 좀 손쉽게 할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운영 편의성이 고려된 개발이 진행돼야만 운영 비용 감소, 그다음 시스템 관리자의 기능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은 업무 선정, 적합한 개발 스케줄, 그다음 저비용 운영이 가능한 RP가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합한 자동 업무 선정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업무들이 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가지 프로세스 발굴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발굴 툴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PA 개발 가능 업무에 관해 말씀을 좀 드리면요. RPA는 실무자가 직접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업무들은 다 RPA로 개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다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 효과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업무 복잡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다른 팩터들로 인해서 개발 기간, 그 다음에 개발됐을 때 실질적인 효과성이 얼마나 이제 나타나는지가 다 다르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예로 이제 1시간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기존의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개발이 2주가 걸린다라고 하면 조금 심한 경우에 막 1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으면서 효과성이 굉장히 좋은 업무를 선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 개발에 적합한 업무 종류로는 크게 6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세스가 간단한 반복적인 대용량 데이터 업무,
그 다음은 SCM, ERP 같은 사내 시스템 등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복합적으로 단순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한 업무, 그 다음은 명확한 룰이 규정되어 있고 변경 가능성이 낮은 업무, 다음으로 이제 많은 양의 단순 입력으로 인해 오타 등의 에러가 빈번히 발생되는 업무,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적은 프로세스가 RPA 개발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OCR이나 AI 등을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좀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RPA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업무에서도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좋은 프로세스 발굴을 위한 방안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도입 업무를 산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항으로는 고객사별로 상황에 맞춰 다르게 진행되긴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워크샵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통해서 프로세스 후보들을 산출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임원들의 이제 관심과 협조, 를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고객사 현업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인볼브가 가능하고 그런 좋은 업무들이 발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포인트를 한번 찝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담당자들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발굴이 완료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파트너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프로세스 평가 툴을 활용한 것도 굉장히 평가 툴을 활용한 다음에 그걸 적합도 순으로 이렇게 점수화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마다 RPA 도입 목표와 다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고객사에 맞는 목표와 KPI를 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고객사랑 함께 논의를 하고 최종 프로세스를 선정하면 이때는 툴에서 나온 정량적인 그런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뭐 개입을 하시는지에 대한 뭐 그런 정성적인 데이터도 함께 검토를 해서 실무 담당자들의 최종 검증 이후에 그 어떤 업무들을 발굴할 건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컨설팅을 통한 프로세스 발굴의 경우에는 전 작업에서 실무자랑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나리오를 발굴하기 때문에 C레벨, 실무자, RPA 주관 부서의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여 고객사 내부에 로드가 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내재화를 하신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나 이제 안에 RPA 팀에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식으로 교육 차원의 접근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워크샵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이제 김하영 부장님께서 좀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마이크를 또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샵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샵 진행 전 사전 미팅을 통해 경영진의 니즈를 반영하여 업무 영역을 정의합니다. 일정 수립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인터뷰를 수행한 후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스폰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경영진이 비용을 투입하여 얻고자 하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미션을 업무 담당자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샵의 시작입니다. 미션에 맞는 적당한 부서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육각이 잡히고 나면 부서 선정 및 일정을 수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유관자들의 RPA 이해도를 높이고 어떤 업무에 대해 자동화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설명회에는 가능하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인프라 담당자나 경영진도 함께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워크샵을 통해 수집된 자동화 업무를 재정의하여 자동화 구간을 식별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개의 업무를 분석하고 대상 업무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각 항목에 따른 수치를 기입하여 이와 같은 매트릭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초기 RPA 도입에 유리한지, 어떤 공수가 들고 예상되는 ROI는 얼마인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이런 장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의 복잡도가 낮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반복 횟수가 많은 업무들이 우선순위 상위에 랭크가 되게 됩니다. 선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결과물은 자산으로 관리하면서 추후 RPA 도입과 확산 시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손재훈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자동화 업무 방안 중 그 두 번째는 프로세스 발굴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활용 가능한 솔루션으로는 저희 포트리스 IQ가 있으며 해당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무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RPA 개발에 적합한 업무 프로세스는 물론 다양한 업무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의 활용은 프로세스 발굴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실무자의 협조로 업무 발굴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간에 많은 부서의 업무를 발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해당 이유 때문에 물리적으로 프로세스 발굴, 워크숍 등 실무자 혹은 매니저의 참가가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부서의 많은 업무의 자동화가 필요한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경우 혹은 정략적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RPA 도입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보다는 솔루션을 활용한 업무 발굴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앞서 프로세스 워크숍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RPA 비즈니스에서 자동화 과제 선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디스커버리 단계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매뉴얼하게 진행할 경우 인터뷰와 분석 작업, 정의서 작성 작업 등을 수행하는데 이는 RPA 개발의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동화 툴을 사용할 경우 시간과 노력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비중과 그에 따르는 오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 기간의 70%를 차지하는 발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솔루션이나 유용한 방법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제시해왔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는 지난 1월 포트리스 IQ를 인수하여 고객님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 발굴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포트리스 IQ는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온 솔루션으로서 프로세스 마이닝과 프로세스 디스커버리의 장점을 모두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자동화 업무 발굴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의 경우 로그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로그가 남아있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분석이 어렵고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며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2,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RPA에서 사용되는 디스커버리,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툴의 경우 레코더 형식이 많은데요. 이 경우 현업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녹화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프로세스에 대한 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용자 PC의 보안이나 환경이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포트리스 IQ는 로그가 아니라 화면 캡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이나 분석이 쉽고 에이전트를 설치해 캡처를 수집하면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도출해주기 때문에 현업 사용자의 프로세스 숙지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여러 명의 캡처를 기반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돌출된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가 또한 높습니다. 포트리스 IQ의 동작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업무 담당자의 PC에 센서라고 부르는 가벼운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센서는 3초 만에 설치가 가능하고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업무 화면을 캡처합니다. 특히 담당자가 원하지 않으실 때는 수집이 중지되거나 다시 수집을 시작할 수 있으며 민감한 정보는 모두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고객사 내부에 설치된 보안 서버에 필터링을 거칩니다. PEG라고 부르는 보안 서버에서 분석 대상 앱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지정하면 사전에 등록해둔 내용에 대한 마스킹이 이루어지고 보안 정보의 업로드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필터링이 완료된 캡처 화면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면 AI 플랫폼이 프로세스를 자동 도출합니다. 도출된 프로세스에 대해 자동으로 프로세스 정의서가 생성되며 생성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포트리스 IQ에서는 프로세스의 시작, 끝 지점을 지정하여 원하는 범위의 프로세스를 필요한 대로 생성할 수 있고 분석 툴과 연계하여 보드를 생성하고 원하는 형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도출된 프로세스 맵의 화면입니다. 이 맵의 경우 시작점과 종료점을 지정해둔 경우고요. 수행 빈도가 높은 프로세스일수록 굵은 선으로 가장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맵의 가장 상단에 있는 선이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표준 프로세스가 되며 나머지 경우는 예외 케이스나 분기 케이스가 됩니다. 각 스텝을 클릭하면 우측에 해당 단계에 걸린 시간이나 ROI, 캡처 화면이 나타나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매뉴얼하게 진행할 경우 중요한 예외 케이스나 케이스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개발 완료 이후 안정화 단계에서 발견되어 추가 개발이 필요하거나 오픈 시점을 늦춰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포트리스 IQ를 사용하여 분석을 할 경우 이런 케이스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손재훈 대리님께서 높은 ROI를 위한 RPA 고도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저한테 돌아와가지고 초기 도입 관련돼가지고 좀 말씀을 다시 이어서 드리면 가끔 RPA 도입 이후 시나리오 선정 실패로 인해서 유지 보수나 개발 변경을 요청한 고객사들은 미팅을 좀 진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보면 특징 중 하나가 1차 프로젝트 때 전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구축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개발한 경우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1차 때는 좀 부분적으로만 구축한 이후에 그 다음 2차, 3차 프로젝트 때 고도화하는 경우가 좀 맞는 그런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실 사람의 행위를 미믹하는 솔루션들의 특성상 환경도 굉장히 많이 타고 여러 가지 특수점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RPA의 활용성에 대해 이해도가 좀 낮고 관련 조직도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업무의 개발 선정은 개발의 어려움은 물론 있고요. 그다음 나중에 운영으로 들어갔을 때도 운영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슈들로 인해서 ROI가 같이 낮아지는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핵심 기능의 향상이 즉 자동화가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시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발 로드의 증가와 효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1차 프로젝트에선 높은 효과가 있는 업무의 자동화를 개발시킨 이후에 향후 그런 미개발된 부분을 고도화해 나가는 방향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 또 하나의 큰 프로세스를 각각 부분별로 좀 분리를 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부분별 개발 난이도, 그 다음 뭐 효과성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오른쪽 예시 업무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 업무를 좀 보시면 이제 크게는 하나의 프로세스지만 이제 고객사의 데이터 수집, 자료 취합, 내부 데이터 수집, 시각화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그 다음 전달까지 총 7개 조그마한 프로세스들로 좀 나누어가지고 각각 별개로 분석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분석을 좀 해보면 개발 난이도가 낮고 효과성이 굉장히 높은 1번, 2번, 3번, 5번 업무부터 좀 먼저 개발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후에 고도화해 나가는 방향성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도화 방법은 이제 1차 개발 완료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2차, 3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전에 개발되지 않은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남아있는 업무 중에 내주 이제 DB 업데이트, 그 다음 보고서 전달 부분을 2차 프로젝트에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가장 개발 공수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변화의 폭도 좀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 작성 이런 부분은 가장 최후에 이제 3, 4 프로젝트로 진행시킨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진행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이전에 1차, 2차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서 습득된 사내 환경, RPA 최적화 방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1차, 2차 프로젝트 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업무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좀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고도화 방법으로는 챗봇을 활용한 실무자 작업 부분과 RPA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연결시키는 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업무가 다 자동화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려울 경우에는 RE를 활용해서 실무자와 자동화 프로세스 간의 그런 업무들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RE 같은 경우는 이제 Automation Anywhere, Robotic Interface의 약자인데요. 자동화된 단순 업무들의 연결고리를 제공해주고 대화형 RPA를 구현해주는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PA라고 하면
구현해 놓은 대로 실행이 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이제 전송해 주는 그런 굉장히 단방향성 그런 수행 솔루션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리를 사용할 경우에 이런 사용자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고 사용자가 선택에 따라서 봇을 구동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형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는 뒷단에서 RPA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더라도 마치 개인용 비서와 같이 업무를 지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챗봇과 이제 유사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챗봇보다 훨씬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제 구성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이제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구성 화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생성된 단위 업무들의 자동화 봇을 이용해서 분기나 대화폼을 필드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폼 구성을 위한 필드는 다양한 형식을 템플릿을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날짜, 라디오 버튼 등 원하는 포맷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한 이제 자동화 수행 결과를 통해서 포맷 출력해주면서 사용자가 결과를 즉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워크플로우 구성 또한 가능합니다. 특히 입력 내용이나 승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승인자를 지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RPA에서 권한 관리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솔루션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리는 요청에 대해 스테터스 또한 저희 웹 브라우저 컨트롤 룸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누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결과나 진행 상태에 대해서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아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PC의 상황이 어려운 그런 현장 근로자분들도 이제 요청이 바로바로 들어오면 해당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RPA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업무 선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장표인데 저희가 해왔던 예시 하나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해당 업무 플로우는 사실 저희 부문에서 RPA와 함께 같이 구축하고 있는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세스와 포함한 이제 데이터 시각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표 같은 경우는 공장 내부의 여러 실시간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송하여 시각화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제 분석까지 하기 위한 그렇게 구축된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환경들을 구축을 통해 가지고 사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팀이나 다양한 팀들의 업무량 감소, 그다음 데이터 정합성 증가 및 실시간 데이터 활용 가능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구축 환경에 좀 따라서 부분별로 실무자가 직접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부터 좀 보면 IoT 기계의 유지 보수 업무 자동화,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 외부 데이터 적재 자동화, 보고서 작성하고 뭐 보고서를 이제 보고한 그것 자체까지도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들을 끼워 넣어서 기존에 이미 매니지드 시스템을 자동화에 구현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RPA를 통해서 더더욱 진보된 자동화를 좀 이룰 수 있다는 걸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처럼 좀 업체에 따라서 하나의 거대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경우도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조금 마이크로화된 자동화 프로세스가 더 잘 맞는 고객사들도 있기 때문에 RPA 구축을 검토하실 때는 약간 이런 다양한 구축 가능성들이 있다는 걸 좀 열어두시고 검토하고 가장 잘 맞고 또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 잘 고민하시고 한 다음에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합한 개발 스케줄 도출 방법입니다. 사실 개발자로서 원하는 건 최대한 널널한 개발 일정이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진 기간에 관련된 것보다는 기간 일정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고 설계하는 게 좀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SI 개발 프로젝트를 보시면 초기에 2주에서 한 달가량은 이제 환경 구축 분석, 설계들을 완료한 이후에 쭉 개발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테스트 안정하고 고라이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딱 전형적인 SI 업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개발 추세가 애자일 방식으로 많이 변화한지는 좀 됐지만 일반 SI성 프로젝트에서는 워터풀 방식이 더 적합한 경우도 사실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RPA 같은 경우는 개발 정식을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솔루션 구축은 사실 실무자를 위한 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개발 중간에 그런 개발을 제공해 주는 것이어서 개발 중간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우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RPA의 경우에는 업무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방향의 변화에도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중간에 방향성을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애자일식 방식의 개발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 설계, 인터뷰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초반에는 업무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들을 구축하는 것으로 개발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적합한 개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RPA 적합 개발 스케줄은 스프린트식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별 고라이브를 진행을 시키는 건데요. 기존에 구축된 환경 위에서 작동하는 구동 방식의 특성상 일반 솔루션보다 예외 상황이나 환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개발 완료 이후에 일관적으로 딱 오픈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오픈과 예외 상황 처리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운영 최적화 적합 개발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클라우드로 가라. 딱 이것만 딱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의 전환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서비스도 더 높아지고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도 다 내려가는 상황에서 내부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클라우드 환경이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클라우드 환경에 SaaS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우선 오토메이션 애니어 기준으로는 글로벌 넘버원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솔루션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360은 3개월마다 기능,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자동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 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인프라 구축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비용, 운영 인력 비용, 관리 비용도 일절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부 프로세스 늘어난다거나 했을 때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구축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더 혁신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20년 기준으로 이미 점유율이 50%가 넘어가고 풀리 웹 기반의 RPA를 제공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애니어 솔루션을 먼저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대 클라우드 MSP이자 데이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어 파트너 다인 메가존에 컨택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딱 진행하면 그 순간 이제 필요한 모든 게 다 클라우드 상에 구축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RPA 서버에 필요한 전 부분을 전부 다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들어줘서 굉장히 감사드리며 오늘 사실 Q&A 세션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관련해가지고는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고 그다음 꼭 구축 관련된 문의가 아니더라도 뭐 개발 중심적인 뭐 공통모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아니면 템플릿 구축이나 자바 활용 패키지나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